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 왜? 그냥요. 남자도 태어났으면 결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여기서 수업을 제일 잘한 사람이 네. 오늘 그 결혼식을 한번 미리 한번 해봐야 되거든. 네. 응? 너가 만약에 1등 하면은 그래도 누구랑 결혼식 하고 싶어? 2등한 친구는요? 응? 2등한 친구는? 2등한 친구? 2등한 친구는 결혼 안 해도 돼. 응. 그럼 너가 2등 할 거야? 네. 어, 결혼 안 하고 그냥 2등 할 거야? 네. 어, 그래, 알았어. 엄마와의 비밀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도윤. 멋진 영어 선생님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Hi. Hi. 예, 예, 예. 여러분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야, 그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진짜? 지금 그럼 바로 물어볼게요. 그래요. 네. 예. 자, here I have a microphone. Do you know what its name is? 보라로! Yeah. It's a microphone. 보라로 microphone. And what is your name? 그러면 자, 이제 크리스티나. Yeah. 자, what is your name? Daniel. Good, Daniel. 어, 발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What is your name? Diana. Diana. Oh, Diana. Okay, good, Diana. What is your name? Elena. Elena, good to see you. What is your name? Gabriel. Gabriel. Okay. Gabriel 아니에요? Gabriel이지만 미국 이름으로는 Gabriel. 이름이 뭐예요? 나 Gabriel. Gabriel. 옳지. Oh, yeah. What is your name? Gabriel. Good. Oh, yeah. Is your name? 자, 도윤이. 근데 저 영어는 한국말에서 좋아요. 그럼 자, 이름이 What is your name? 전 한국말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윤이라고 하면 돼.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냥 우도윤. 자, say it aloud. 크게 시작. 우도윤. 아, 잘했어요. 오케이. 혹시 도윤이는 영어 중에서 아는 단어 있어요? ABCD는요. 아, ABCD도 영어인데요. 단어요. ABCD 중에서 제가 아는 단어. 어, 아는 단어 뭐 있어요? 아는 단어 뭐 있어요? A. 아, A. 자, 그리고 또 뭐요? A. 아, A. A. 어, A. A 말고 또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A 말고 또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나 있어요. 한국. 어, 딴 거 뭐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저 말하기 있어. 그래요. 네, 도윤이. 예, 예. 한국말로요. 네, 그래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예. 깍두기. 네모나게 잘라주면요. 예. 안 씻고 먹을 수 있어요. 그~ 와, 깍두기. 김치도 잘 먹어요? 어. 지금 어때요? 본인은? 지금 좋아요.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영어 안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아, 안 배우고 싶어요? 왜? 좀 짜증났어요? 저 몇? 영어 원래 못해서 안 배우고 싶어요. 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지요. 아, 복습하면은 우리 도윤이도 할 수 있다. 네. 어, 이거 쓰니까 조니 뎁 같아요. 어? 근데 이거 들고 있고 싶어요. 아, 들고 있고 싶어요? 아, 왜요? 그게 아니라 머리 묶어서. 아, 머리 눌릴까봐, 스타일 망가질까봐요? 예, 그래요. 알았어요. 머리 묶었는데. 알았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차도남이에요. 그쵸? 우리 도윤이 차도남이죠? 아우, 차도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도윤이 되게 차가운 남자 같은데? 저 네. 차가운 걸 별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우리 도윤이 뭐 짝꿍 이렇게 선택됐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최고 좋은 게 이 표정이죠? 아, 그래요? 예. 오늘 1등 하고 싶어요? 네, 저 춤을. 아, 아, 그래요. 자, 다녀오셔야 됩니다, 얼른. 근데
나 1등하면 금메달을 준대 글쎄. 나 2등 하고 싶어. 1등이야 금메달 받아. 그래도 난 괜찮아. 근데. 괜찮아? 응. 1등에서 금메달을 좀 받아서 엄마 좀 주지 그래? 금메달이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좋아? 1등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1등해서 엄마 금메달 한번 목에 걸어줄게. 금메달 한번 목에 걸어줄게. 그럼 약속해. 1등해. 소리 내고 이렇게 꽃구닥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흉내 내면 크리스티나가 잘 맞출 거야. 화이팅! 편식이 심한 레인보우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점심시간.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들로 짜여진 식단.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시금치와 당근. 과연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천천히 누가 예쁘게 잘 먹는지 그거 보고 저희가 이따가 선생님 말고도 골고루 다 먹어야 좋은 거죠? 그렇죠. 골고루 다 먹어야죠. 어렸을 땐 무조건 잘 먹어야 돼요. 1등 하고 1등 근데 1등 안 죽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자 우리 도윤이가 좋은 얘기 했어요. 뭐라고요? 음식을 생기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았어요. 음식을 생기고 얘기하는 거다. 왜? 남한테 튈 수가 있으니까. 음식 생기고 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나 원래 알아요. 그냥 이 정도 말이죠. 내가 그냥 그리고 버렸죠.